이것이 진정한 축구의 힘입니다. 정말 좋았었고요. 네. 정말 테크닉 있는 높은 수준의 슈팅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풍성하고 프로그램의 특히 알단 선수들 참 맞는 거죠. 인천 부평고등학교입니다. 서기복 감독, 김현중, 이경복, 이기복, 하강권, 왕건이 오늘 16강 전반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게임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아 좋아요. 부평 공단입니다. 앞쪽으로 아, 빠르게 가는데요. 수비 두 명 앞쪽 사이 연결합니다. 네, 1대 찬스, 1대 찬스. 네, 이번에 터치가 조금 끼었습니다. 이번에 빛났던 것은 골키퍼의 빠른 러시아웃 타이밍. 아주 좋았죠. 이진석의 맹돌파. 하지만 골키퍼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진석 선수가 정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예술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골키퍼의 러시아웃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부평구가 공단입니다. 좋습니다. 온사이드고요. 온사이드. 자, 치고 나가야죠. 결정했습니다. 반대쪽에 선수 있거든요.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이진석. 아, 네. 자신이 결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기회를 날려먹습니다. 자신이 결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뭐 공격수가 자신이 결정 지으려는 판단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자기가 결정을 지으려고 판단을 내리면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진석이 한참을 날려왔고요. 마지막 슈팅이 윤승우에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윤승우 골키퍼의 저 빠른 앞으로 치고 나오는 러시아웃 타이밍을 계속 연거푸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도 앞으로 뛰쳐나오는 딱 뒤로 왕건의 크로스. 네, 한 번에 올라왔어요. 아 이게 웬일인가요? 이번에도 골키퍼 키를 넘겼습니다. 네, 최현 선수가 지금 나오기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에 패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점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저렇게 골문을 비우고 나왔을 때 골키퍼는 반드시 올라온 골키퍼를 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수가 정면 골키퍼 정면 왼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박산 죽치립 이성규. 아 좋아요. 갑니다. 네 이번 어떻게 되나요? 심판의 판정 페널티. 페널티 박스 라인 부근에 페널티 스포츠를 그대로 찍습니다. 네 지금은 의욕적인 돌파 그리고 수비진의 뒤로 공을 영리하게 떨어뜨려 놓고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심판이 지체 없이 페널티 스포츠를 찍었고요. 이성규의 턴동작이 아주 예뻤습니다. 네 여기서는 김영민 선수가 당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네요. 일단 공을 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슬금슬금 김준범의 페널티킥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방향까지 완벽하게 속이면서 부평고등학교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김준범. 네 김찬우 선수가 자신의 몸을 살짝 벌리고 최대한 자신의 몸을 크게 만든 다음에 공격수에게 압박을 줘봤습니다만은 아 너무나도 완성도 있는 페널티킥 골이 터지네요. 자신감을 갖고 게임에 임하라는 지시. 하지만 이번 페널티킥 골은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부평고등학교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은 예기치 않게 페널티킥 골로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전반전 30분이 끊고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 이경민 괜찮았어요. 좋아요. 이경민. 자 슈팅샷에서 그대로입니다. 골키퍼 뒤로 골망이 출렁입니다. 이경민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1대1로 승부의 원점으로 돌리는 장훈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가 45분 내내 정말 잘 수비한다 했는데 이경민이 마지막에 멋진 플레이로 2대1 패스 주고받았고요. 여기서 2대1 돌아온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 저 퍼스트터치 자신의 공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놓는 저 퍼스트터치가 첫 골을 만들어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아주 차분하게 오른쪽으로 방향 전개해서 게임의 승부의 틀을 다시 균형으로 맞춥니다. 일단 원투패스 뒤에서 넘어오는 저 수루패스 자체가 공이 아니라 꿀단지가 하나 넘어왔고요. 네. 그리고 그 꿀단지를 아주 침착한 인사이드 슈팅으로 골로 만들어내는 장훈고등학교입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던 학부모님들의 얼굴에도 1대1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어머니 네. 강원고등학교의 선축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부평고등학교. 네 올라왔어요. 감아갑니다. 골키퍼 뒤쪽. 네. 골키퍼가 저기까지 속였네요. 박성민이 처리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처할 뻔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금은 자기가 한번 떠보니까 이게 뒤로 나갈 것을 확신하고 팔조차 안 뻗은 것 같은데
네. 어, 그런데 뒤에 태도하는 아슬아슬합니다. 다시 하지만 공 빼앗겼고요. 문민식 네, 좋아요. 중앙으로 신성현 짧은 패스 연결됩니다. 앞으로 네. 연결됩니다. 온사이드입니다. 1대1에서 들어갑니다. 이진섭 이렇게 되면 팀에 다시 리드를 가지고 오는 부평고등학교 이진섭 선수의 침착한 인사이드 슈팅이 골망을 흔드네요. 이번에 모두가 부심의 깃발을 쳐다봤지만 부심의 깃발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짧은 네. 패스도 완벽하게 연결됐고요. 신성현, 김준범, 이진섭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 마지막 킬패스 하나가 4백 라인 4명의 선수를 모두 무너뜨렸네요. 글쎄요, 수비가 수비를 끝까지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저 뒤에서 김정빈 선수가 자신 스스로 옵사이드라고 판단을 내리고 조금 이렇게 멈춰서 있는 부분이 눈에 띈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4백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수비 패스 자체가 너무나도 잘 들어갔습니다. 저 부분은 4백 라인 이어표 선수가 한 말이지만은 드리블을 막는 선수 하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패스는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4백 라인 상대 4백을 지배할 앞줄을 길게 한 번에 연결 골키퍼 나오고 헤딩으로 처리해줬어요. 지금은 골키퍼가 공에 먼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부딪힌 공격수에게 파울이 내려졌고요. 그렇죠. 아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발을 동동으로 지금 이것은 완전 별로 네 지금 조금 인터넷 유행어를 쓰자면 심판 양반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 발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아파요. 아 네 심판이 지금은 네. 웃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좀... 부평의 역수에 빠르게 갑니다. 부평 오른쪽 선택합니다. 네. 이진석 쪽 공격 많거든요. 지금 공격 많아요. 낮게 깔아주고 김수범 골키퍼 선방. 골키퍼가 일단은 장원고등학교 1대1로 서울 장원고등학교를 제압하고 16강전에 진출합니다. 정말 어렵게 16강전에 올랐습니다.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서기복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런데요 오늘 경기를 조금은 어렵게 가져간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그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따라준 것 같고 그 이제 왕중왕전이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좀 동기부여가 조금 좀 부족한데 그런 거를 좀 잘 애들한테 좀 지시를 해가지고 오늘 좋은 경기 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골키퍼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최현우 골키퍼가 지난 경기 때 또 카드를 받았고 오늘 경기는 부상으로 인해서 게임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키퍼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아 지금 최현우 선수가 3학년인데 네. 지금 뭐 리그 경기하다가 손목이 지금 부러진 지금 골절 상태에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지금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네, 감독님 네. 화끈한 공격 축구로 또 인천 부평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경기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그 공격력이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 혹시 그 점도 그 공격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뭐 오늘 공격력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합니다. 뭐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 조금 그 1대1 상에서 약간 집중력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만 보완한다면 뭐 공격력은 괜찮습니다. 네, 감독님 이번 왕중왕전의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목표와 또 라이벌 팀을 꼽는다면 어떤 팀을 꼽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해주시죠. 네, 목표는 한 4강까지 4강이 목표고요. 일단 대건고등학교 인천의 대건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라이벌인데 이제 이게 전국체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도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좋은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서기복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또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요.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진석 선수 만나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진석 선수 하면 저희가 또 금강대기에서 득점왕을 기록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의 득점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득점 목표는 이제 저희 팀이 왕중왕전을 이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득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저희 팀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인천 부평고등학교인데 인천 부평고등학교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가대표를 네. 뛰었던 선수도 많고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희 선배인 이근호 선수 제일 좋아합니다. 네, 역시 부평고등학교 이근호 선수. 본인도 앞으로 계속 축구를 할 텐데 국가대표의 목표도 또 있잖아요. 네. 어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근호 선수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근호 선수의 네. 어떤 부분이 좀 욕심이 나나요? 이근호 선수의 그 움직임 부분이나 또 나에게 찬스가 왔을 때 그걸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본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석 선수 오늘 혹시 부평고등학교가 카드를 좀 많이 받았고 본인도 카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왕중왕전을 끝까지 치르기 위해선 카드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카드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부분을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팀을 위해서 이렇게 카드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드 정도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인천 부평고등학교의 공격력이 그만큼 화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왕중왕전에서 더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세기 말 대한민국에 처음 축구가 들어온 이후 축구는 국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축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에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감동은 승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승패를 가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즈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펙트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힘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